저는 일단 체력이 단련이 돼 있고요. 일단 뭐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생각을 딱 하고 네, 언젠간 마주치겠지. 야, 오늘 드디어 만나네. 뭐 합의 봐주면 되죠 뭐. 그래 합의 보면 되지.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제가 모든 그 저희 이 가수분들과 배우 입장을 이 제가 아 제가 좀 대표를 해서 예, 예. 잠시 잠깐 얘기 좀 하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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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아마 이 방송 끝나고 조만간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지금 그 패시가 그 사랑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제 동생한테 제 동생이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보면 안 되고 야망을 보아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니 야망을 갖고 있는 남자에 가면 그 사람을 같이 서로 크는 분명히 그런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늘 해주세요. 근데. 근데 뭐 잘 잡아왔더라고요, 의사 하나를. 여동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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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요? 아니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뭐 야, 매제 생기네. 네. 오. 아, 결혼해요? 결혼해요? 네, 아, 아마 이번 년도 아니면 내년에.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 소식을 또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런 상견례나 이런 얘기를 그냥 동생 결혼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냥 결혼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시청률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그러니까 상견례 하실 거죠? 네, 상견례 해야죠. 내년에. 그죠? 지금 TV 대신 깜짝 놀랐겠어요. 비상견례 하다.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죠. 아, 그래요? 아,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일단, 근데 저는 이게 상견례를 하면 저는 깊게 한번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자기들하고는 한번 깊게 한번. 예. 깊게 한번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진짜 가족 첫 상견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한 5분 뽑아냈네요. 네. 없는 게. 아니, 지금 멋진 거 잘 배웠어요. 아, 맞아. 쉽게 배운다. 아니요. 예. 다시 한번 경사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예. 딴딴딴딴. 지금 TV 대신으로 깜짝 놀라. 비상견례. 근데 여동생 결혼식 가면 진짜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조금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아버님들이 따님들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말 보물같이 이렇게 잘 키워낸 하나의 보물인데 남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느낌이 싫어서 아예 안 보내고 있어요. 평생 우리가 아빠랑 오빠랑 함께 하자. 남친도 그렇게 때리고. 어쨌든 예전에 제 여동생이 오빠 밥을 사달라고 제가 쉴 때였는데 뭐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제가 밥을 먹고 이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너 내 동생 새롬이랑 뭐 잘 지내고 못 지내면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조심해라. 멋있게 또 오빠니까. 그래 자 간다 하고 동생 불러갖고 용돈 주면서 야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몇 살이었지? 그러니까 저보다 세 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차 타자마자 그냥 인사 떨던 거 갑자기. 미안해서 밥 먹을 때 그랬거든. 함부로 뭐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와라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앞만 보고 갔어요. 자 비호감 팀에 우리는 역시 형빈 씨가 네. 파란만장한 비호감 인생이에요. 네. 이건 뭐 거의 확실히 올킬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예. 비호감 절정의 올킬입니까? 그렇죠. 와. 나 윤형빈은 미니홈피 댓글의 95% 이상이 악플이다. 아니야 아니야 너랑 88%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정도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봉 윤형빈 다 좋은데 꽉 끼는 쫄티 그리고 짧은 하팬츠 입지마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나오면 김제동 눈에 박지선 잇몸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잠깐만 당신 악플인데 왜 아니 저쪽 악플인데 제가 막으라죠. 그래서 네. 제가 바로 그 친구 윤형빈에 가서
실제로 댓글을 좀 달았어요. 달았어요. 네. 야, 그렇게 생겼으면 이 옷 입지도 않았어. 그때 못 봐준 외모잖아. 네. 근데 시간 많으시네요. 그런 거 다리.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 어, 좋다. 어떻게? 장난 전화 와도 저는 바로 전화해요. 번호 뜨기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문자 보내거든가 아니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도리어 제가 근데 왜냐면 요즘에 조심해라. 방송 활동할 때도 그냥 저한테 욕을 해요. 저도 욕을 해요. 아, 욕을 먼저 했으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좀 악플하게. 저 미니홈피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악플이 아니 없는데 가끔 재미삼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홈피 들어가서 또 남겨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맞아. 저도 그래서 네. 처음에는 너무 약 올라가지고 막 욕 적고 그랬거든요. 너 한번 나랑 한번 붙어. 너무 심하게 욕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시간이 참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주변 시간을 내서 팬분들하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어, 편하네, 진짜. 그렇지. 조심해라. 그 아플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오늘. 이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절박했어요, 저는. 평생 아마 안 잊혀질 것 같은 달이요. 2007년 4월 달이요. 2007년 4월. 은영빈 쳤는데, 연관 검색어에 안 웃겨. 안 웃겨, 은영빈? 그냥 안 웃겨. 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은영빈, 웃기지도 않은데 왜 개그 콘서트에 자꾸 끼워주나요? 왜 자꾸 나오나요? 누구 밀어주는 사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미니홈피에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독설이 나에겐 약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첫 방송이 제일 첫 방송 제가 봤는데라도 그 첫 주 내용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 다듬었어요. 그 한 주 내용을 가지고. 첫 주에 뭔가 하나 빵 해고 싶어서 네. 그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이트 그냥 강인 신동 야 나머지는 이름이 뭐냐 네. 그리고 뭐 빅뱅 아유 니들은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거 정말 첫 악플 쫙 달릴 때 네. 오히려 쾌감이었어요 아니면 그거는 오 막 솔직히 얘기 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처음 한 두세 주가 지났는데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악플이 그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악플이 쭉 달리니까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좋아서 막 카페 생겼어 카페 카페 되게 10개 다 안티 카페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 봤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큰 글씨로요 길게도 안 써 있어요 윤영빈 사례를 청구합니다 정말 네, 정말로.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나한테 이거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네.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했죠. 차를 멀리 세워두고 여기 지나가고 방송국에 오면은 거기 늘 계시는 그 여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차를 이렇게 가서 차 주차를 씩 하고 여학생이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도로 차를 몰고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아니 차에 꽂혀있나 봐. 다시 저렇게 소심하다니까요. 저렇게 소심해요. 대상이 정해지잖아요. 네, 저는 진짜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실은 자료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 검색 페이지로 치면 한 100페이지 이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한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우리 MC를 조사해 왔습니까? 저분이 그 니쿤 씨잖아요. 네. 2PM에 오! 네. 2PM 니콘 뭐 편의점 이름인 줄 알고 쇼핑몰인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명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데 실상 조사를 해보면 진짜 그 소위 말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다는 거 있죠 진짜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너무 비는. 이미지가 좋고 뭐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이미지가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진짜 진짜 거기까지 할수록 이 사람이 얘기하면 불안해져 김제동 씨는 제 말 한마디면요 네. 진짜 저만큼 안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산에 가면요
대통령이세요, 정말로. 아, 탄핵 올라... 대통령. 네, 탄핵 딱 초입부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오면서 아우 김대동 씨 오래간만에 또 오셨네요. 아 예. 이렇게 올라가시고 아, 대통령하는 대통령 진짜 올라가 산행하는 것처럼 다 인사해요. 그러면 아, 그 앞에 관리소가 있거든요. 어. 여기 소장님이 엄청 나한테 좀 잘해주시거든. 쓱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한 분 딱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 구역이라고 자랑하더니 야, 김대동 씨가 아이고 여기 저 소장님이 안 계신가 봐요. 아 제가 소장입니다. 아 여기 저 바뀌셨구나. 아, 제가 1년 넘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어린이들 4명이 바닥을 보느라고 김대동 씨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지나가는 애를 굳이 잡으시더니 나 몰라? 아, 예, 예, 아유, 예, 아유. 그리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어우, 김대동 씨, 김대동 씨. 어우, 너무 좋아해요. 김대동 씨,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지금 좋아지셨어요. 아, 예, 예. 아우, 우리 애들이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 아, 애들 어디 있는데요? 아, 앞에 올라갔어요. 애들이. 야 모든 사람이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씨까지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제 네. 마음이 떨려서 네. 진짜 요즘 그야말로 대세시잖아요. 그렇죠. CF에 뭐 노래 신데렐라 이거 하시죠. 네. 거기다가 뭐 예능 프로그램 종행무신 하시지. 아. 가까이서 보니까 독하게 생겼네요. 당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욕 나올 것 같아요. 악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왠지 제가 좀 뜨끔해지고 제가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악플도 틀림없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게 나의 의견이냐 아니면 이게 폭력이냐. 그렇죠. 이 선을 정말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네. 평가를 해주셔야죠. 오, MC 혹시 좋은데요, 오늘 마무리는? 스스로 뿌듯해 하는 척 너무 뿌듯해요, 지금. 야, 너 비호감이 오늘 비호감이 가. 야, 비호감 하나 가. 비호감 하나 쳐. 네. 저희는 뭐, 오늘 비호감의 결정체 올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나 MC 멍은. 나 MC 멍은. 고등학교에서 1교시에서 7교시까지 선생님 7분에게 시간당 맞았다. 매 시간 맞았다. 일곱 선생님에게 다? 7교시 다 집에 갈 때까지! 야, 이거 너무 개수다. 얼킨! 야, 빡세가! 야, 이거는 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 야, 이거 개수다. 왔다는 거죠?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노킬, 노킬. 오케이. 와. 네. B씨가요? 네. 아, 선생님한테죠?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님이 맞벌이, 또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제가 형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습니다. 형 도시락 싸고, 제가 이제 교복을 입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저희 형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왔어요. 아, 교복을 잘 입고. 근데 교실에 들어가서 거지도 몰랐죠. 교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작됩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맡기 시작했죠. 너 뭐야 이랬는데 교복이 와이셔츠부터 바지까지 다르게 입고 왔어요. 제가 다 그 학교의 교복을. 저희 형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는 형도 맞았다. 형은 나 학교에서 맞고 시작했어. 이거 진짜 맞네. 웃길인데 형제가 연달아서 맞고 집에 돌아온 경우 1, 2교시 때는 교복 때문에 맞았고 3, 4교시 때는 그 도시락 몰래 네, 까먹다가 맞고 이제 다 5교시, 6교시 이제 나른해서 좀 졸다가 맞고 7교시 이제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설레어서 빨리 짐 정리하다가 맞고 야, 계속 맞았어요. 야, 그때는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있지? 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손이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딱 고기만 하면 딱 이게 날아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매를 부르는 학생들 있잖아요. 1, 2교시 때는 교복 때문에 맞고 교실 안 몰래 까먹다가 맞고 이렇게 나르면서 졸다가 맞고 7교시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설레어서 빨리 준비하려다가 맞고 계속 맞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있지?
어머니를 불러오래요. 저희 집안이 원래 대대로 산만해요. 어머니가 그 다음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산만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희 어머님도 이제